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담입니다.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은 두바이의 왕족이자 아미르로 아랍에미리트의 부통령이고 현 두바이의 통치자입니다. 현재 70대 중반인 그는 추정 자산 180억 달러, 억만장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막대한 부의 원천은 아랍에미리트 미개척지의 부동산 개발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통치 동안 두바이는 엄청난 인구 증가와 더불어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163층 마천루인 부르즈 알리파와 주메이라 같은 럭셔리한 호텔이 세워지는 등 기약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키페디아에 따르면 그는 지금까지 6번 결혼했는데 첫째 아내 외에는 모두 이혼한 상태이며 자녀는 26명입니다. 그 중에서 12명이 유일하게 이혼하지 않은 첫 아내 힌드빈트 막툼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000년 초기부터 이방인들의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명색이 아버지가 왕족인데다 갑부이며 두바이 통치자인데 두 딸이 두바이 탈출을 시도했다는 것이고 둘 다 비밀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강제로 본국으로 송환되어 감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딸은 4살 터울의 친자매인 샴사 공주와 라피타 공주로 여섯 아내 중 하나인 후리아 라마라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2000년 18세의 샴사 공주는 대학에 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가족이 영국에 있는 서리주 롱크로스 에스테이트 별장으로 휴가를 갔을 때 감시망을 피해 탈출하여 지인의 집에 머물렀지만 몇 주 후 런던 캠브리지 거리에서 총을 든 4명의 아랍인에게 붙잡혔습니다. 샴사 공주는 아랍 남자 4명이 그녀에게 마약을 복용하게 한 뒤 그녀 아버지의 개인 헬리콥터와 대형 제트기로 강제로 두바이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샴사는 몰래 전달한 편지에서 나는 아버지에게 붙잡혔어요. 아버지는 내가 연락하던 사람들을 통해 나를 추적했어요. 아버지는 나를 잡으려고 아랍인 4명을 보냈는데 그들은 총을 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뉴마켓에 있는 아버지 소유의 어떤 집으로 데려가 두 번의 주사와 알약을 주었어요. 바로 다음 날 아침 헬리콥터가 와서 저를 비행기로 데려갔어요. 저는 갇혔어요. 그 이후 그녀는 40대가 된 지금까지 23년 동안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 라티파 공주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라티파는 2002년에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오만 국경을 넘어 탈출을 시도했다가 붙잡혀 두바이로 돌아왔습니다. 라티파 공주에 따르면 샴사 공주는 탈출 후 잡혀 8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샴사 언니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삶의 의지는 모두 꺾여 있었고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눈을 뜨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호기심과 모험심이 많았던 샴사의 원래 모습은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고 그저 멍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국경에서 붙잡혀 두바이로 돌아온 라티파 공주 역시 이후 3년 4개월 동안 독방에 감금되어 고문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라티파는 7년간 계획을 세워 2018년 다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핀란드 친구 피나 자우하이넨의 도움으로 보트와 제트스키로 해양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8일 만에 인도 아랍에미리트 합동 작전에 의해 인도 해안 근처 공해에서 붙잡혀 다시 두바이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무함마드 알막툼의 지시에 따라 두바이 빌라에 감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티파는 탈출 시도 전에 영상을 미리 만들어 실패하는 경우에 핀란드 친구를 통해 공개하게 했습니다. 영상에는 자신이 아버지의 강압과 감시 속에서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과 이렇게 자유 없이 사느니 차라리 미국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며 살고 싶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익만 고려하여 라티파 공주를 붙잡아 두바이에 송환한 인도 정부 역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무시한 초법적 지원으로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 후에 라티파 공주는 9개월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고 국제인권 단체 앰네스티는 2018년 9월 4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여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라티파의 행방을 공개하고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호소하는 동시에 인도 정부에 그녀 생포에 협조한 인도 보안군의 역할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영국 BBC에서 그녀의 탈출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방영을 결정하자 방영 하루 전날 두바이 정부는 라티파 공주와 샴사 공주가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안전하게 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몇 달 후인 2019년 4월, 다시 세상을 놀라게 한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딸이 아니라 그의 아내였습니다. 2004년 무함마드 알막툼과 결혼하여 두 아이를 둔 그의 아내 중 하나인 요르단 후세인 국왕의 딸 하야 공주가 아랍에미리트를 탈출하여 독일을 거쳐 영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무함마드 알막툼이 샴사와 라티파 공주를 비밀 무장 요원을 투입하여 영국에서 납치하여 두바이로 강제로 끌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 영국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녀는 런던 법원에 함께 탈출한 두 아이의 양육권 지정 소송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결혼을 강요당하는 것을 막고 폭력이나 괴롭힘, 성추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함마드 알막툼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주 후 영국과 웨일스에서 자신의 두 아이를 두바이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했습니다. 자녀 양육권을 놓고 런던의 고등법원에서 하야 공주와 무함마드 알막툼 사이에 진행된 소송은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소송 2년 만인 2021년 12월, 하야 공주는 무함마드 알막툼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고 자녀에 대한 완전한 양육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고등법원은 하야 공주에 대한 무함마드 알막툼의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것과 그녀가 그로 인해 자신과 아이들의 삶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하야 공주를 자녀의 양육 책임자로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무함마드 알막툼이 샴사와 라티파를 학대했음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야 공주가 샴사와 라티파와 달리 성공적으로 두바이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원래 요르단 국왕의 딸인데다 국제대회에 출전한 승마 선수로서 사회적으로 얻은 명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BBC는 2021년 라티파 공주의 또 다른 영상을 입수했는데 그 속에서 라티파는 모든 창문에 빗장이 있는 빌라 감옥에 1년 넘게 감금되어 의료적 도움도 법적 도움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삶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주지 밖에 경찰 5명이 지키고 있고 아내는 여자 경찰 2명이 있어 자신이 유일하게 자유로운 곳은 욕실이라고 했습니다. BBC가 두바이와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 요청을 했지만 그쪽에서는 끝내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랍에서 가장 상류층에 속한 두바이 공주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랍 세계의 여성들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왕족 출신의 특권층 여성이라도 때로 이동의 자유조차 없는 숨막히는 제약과 억압 속에서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달리 한 왕족의 언급처럼 강제 결혼에다 가정폭력이 심심치 않게 존재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성들에게 자신의 의지대로 살 자유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치자의 아들들이 많은 것을 누리는 데 반해 일부 딸들은 공주로 태어났음에도 놀랍게 외따로 떨어진 거처에서 많은 사람들과 자유로운 접촉을 하지 못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인권단체들이 국제사회에 이 두바이 공주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음에도 두바이 통치자가 휘두르는 권력과 연줄 때문에 거의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함마드 알막툼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자신의 두 딸에게 왜 이토록 잔인할까요? 단지 그의 강압적 지배적 성격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딸의 탈출을 허용하는 경우 다른 딸들도 같은 길을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딸들을 통해 노출될 이야기들이 두려운 것일까요? 감사합니다.